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수미에서는 여러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수미 지역의 공습 이후의 모습입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탱크를 노획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에서 민가에 물을 수송하는 모습의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료 호송대가 체르니우 근방에서 섬멸되었습니다. 스토미르 지역에서 석유 저장고의 두 건의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전투가 끝난 후의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대를 타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체친군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우편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 중이던 민간인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군은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활약상을 공개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영상입니다. 개전 12일째인 7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을 바꿀 만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으나 인도적 통로 개설 등의 협의는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이후 현재까지 1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으로 유엔 난민기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9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하르키우 인근에서 러시아군 소장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41군 제1부 사령관인 게라시모프 소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살되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하르키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반격하는 과정에서 중령 2명을 사살했고 지난 6일에는 호스토멜에서 콘스탄틴 지제프스키 대령을 사살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첫 외국인 의용대가 키이우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스웨덴, 리투아니아, 멕시코, 인도에서 온 의용군들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징집병이나 예비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리비우에서 민간인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화관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각종 문화, 공공시설이 전쟁을 위한 훈련시설로 개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100억 달러 이상, 하나로 12조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7억 2,300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억 달러는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폴란드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홀로 탈출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울먹이며 폴란드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반전 여론과 반러 여론은 더 힘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